핫도그를 먹어볼까 뿌링클가루 뿌려서 소프님 레시피로 만들어봤는데 정말 똑같네 핫도그를 먹어볼까 뿌링클가루 뿌려서 고소한 치즈향 달콤 사르르 환상적이네 사운드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와 엄밀히 말하면 진짜 뿌링클은 아니고 뿌링클 맛이 나도록 만든 가루거든요. 근데 진짜 거의 한 95% 정도는 맛이 똑같아요. 처음에는 진짜 뿌링클 가루를 막 뿌려서 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 그 가루를 구할 수가 없더라고.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검색해보니까 소프님께서 뿌링클을 만드신 영상이 있는 거예요. 눈 가리고 먹으면 구분 못할 거예요. 진짜. 다음은 감자 또. 감자도 잘 어울린다. 이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. 핫도그를 먹는데 뿌링클 시즈닝이 뿌려진 감자튀김이랑 같이 먹는 맛. 상상이 되지 않아요? 이 자체로는 진짜 짠맛이 거의 없거든요? 맛있네! 약간 이런 느낌? 짠 느낌보다는 오히려 약간 살짝 달면서 뭔가 그 치즈 맛이 풍성하게 나는 그런 맛인데 소시지랑 같이 먹으니까 좀 짭조름하네. 그래서 아까 통모짜 먹었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. 통모짜가 간이 안 돼 있으니까 이걸로 간을 맞추는 거잖아요? 행복. 깔끔! 전보 핫도그
아 근데 자꾸 턱이 여기 닿아가지고 얘를 좀 치워놔야 되겠어. 이렇게. 아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시중에서 파는 치즈 시즈닝을 구매한 다음에 그냥 그것만 이렇게 뿌려서 먹어도 어? 뭔가 맛이 좀 비슷한 느낌이 나네? 이렇게 들거든요? 근데 그 위에다가 이제 파슬리를 싹 뿌려줘요. 그러면 어? 좀 더 비슷한 것 같은데? 이런 느낌인데? 여기에 핵심 비밀 하나가 더 들어가면 진짜 똑같아집니다. 뭐냐면 소프님이 알려주신 건데 슈가 파우더를 소량 섞어주면 이 딱 먹었을 때 알잖아요. 그 슈가 파우더가 딱 닿으면 그 약간 스르르 녹는 그 느낌. 그게 갑자기 딱 살면서 맛이 어? 야, 이거 식감까지 완전 뿌링클인데 이렇게 돼 버려요. 그래 가지고 장담할 수 있어. 요거 제가 산 재료 똑같이 사 가지고 치즈 시즈닝 5스푼이면 슈가 파우더 한 1스푼 정도를 넣고 섞어 준 다음에 뿌리면 진짜 맛이 똑같습니다. 그 마지막에 위에 파슬리 슉. 자, 꼭 해드셔보세요. 강추입니다, 진짜 완전. 근데 개인적으로는 통모짜랑 먹는 게 제일 맛있었어요. 이 전보 핫도그랑 감자 핫도그는 그 짠맛 때문에 이 뿌링클 가루의 그 맛을 온전히 느낄 수가 없었어요. 그냥 뭔가 같이 곁들여서 어, 맛있다 이런 느낌은 확실히 드는데 통모짜 먹었을 때처럼 오, 대박! 약간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던? 그래서 통모짜를 사다가 꼭 한번 뿌려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아, 오늘 영상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! 안녕!